양 팀의 2019 WK리그 개막전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구비스포츠 토토, 화면 오른쪽에 수원도시공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박지영 크로스 올라갑니다. 여기서 크로스바 강타. 자, 우선 이 장면 최유리의 얼리 크로스 이후에 헤딩 장면. 자, 굉장히 좋았어요. 네. 자, 서현숙도 저기서 달려갑니다. 유영아 살짝 접어놓고요. 네, 잘 잡았. 네, 연결됐어요. 박스 안쪽 슈팅 높이 떴습니다. 자, 결국에 하지만 여기서 문미랑 박민정과 붙었었는데요. 연결됐습니다. 박지영 오른쪽에서 중앙에서 왼발 슈팅. 하지만 다소 거리가 멀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마지막에 수비가 끊어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곧바로 구미의 역습. 아, 네, 빠른 역습입니다. 구미 이세진 볼 터치가 조금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공격은 살아 있습니다. 중앙에서 김성미. 김성미 왼발 됐어요. 마유 선수의 아, 네, 지금 네. 터치라인 아웃이 아니었군요. 저 높이 뜬 공. 아, 네, 박스 지금 안쪽 슈팅 골. 최유리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1-0. 네, 아, 뒤에서 지금 크게 넘어온 크로스였는데 서진주 선수가 조금 안일하게 네,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구민스포츠 토토 오늘 정말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던 최유리 선수가 결국 개막 경기에서 선취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최유리 선수는 또 개막전 첫 골의 주인공이 됐기 때문에 또 굉장히 밝은 표정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벤치 보세요. 자, 순간적으로 이제 벤치에 있던 선수들이 손을 들고 이렇게 점프를 뛰는 모습이 또 보였고요. 네. 자,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이진 선수가 우선 길게 붙였고요. 네,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어이진 선수가 한 번에 또 크로스를 올렸고. 자,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 이 서진주 선수가 처리를 해줬어야 했는데. 그렇죠. 여기서 네, 바운드를 시키는 바람에 네. 네, 최유리 선수에게 볼이 연결됐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수비적인 부분에서 조금 경험에서 나오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서진주 선수 오늘 계속해서 좋은 플레이 보여주고 있었는데.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우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자, 차민지 주심이 구미의 손종석 감독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이었어요.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지금 그렇죠. 이 네, 부심의 네. 시그널이 네, 터치라인 아웃으로 진행이 됐었었는데. 자, 부심의 깃발 시그널은 파울이라면 우선 양옆으로 깃발을 흔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흔든 다음에 이제 파울의 공격 위치를 이제 선언을 하고. 자, 터치라인 아웃. 다시 한번 경기 시작을 위해서 시계를 보고 있고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수원도시공사, 화면 오른쪽에 구미스포츠 토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수비에 네, 김상은 빠르죠. 자, 하지만 이겨냈어요. 그리고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이응리의 파울. 네. 지금의 파울은 김상은 선수의 어깨가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고 주심이 판단을 네.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구미가 기회를 맞았기 때문에 구미의 팬들은 박수를 보내는 모습이었고요. 네. 자, 이은미 선수는 파울인 줄 모르겠다 또 이 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발 크로스 올라왔고요. 헤딩! 골! 네. 구미가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1-0. 지금 자, 지선미 선수의 헤딩으로 네, 선수 네. 보이죠. 자, 지선미 선수가 구미스포츠 토토에서 주장 완장을 달았고요. 네. 자, 그리고 이 구미스포츠 새로운 주장 지선미 오늘 리그 첫 개막전에서 헤딩골을 뽑아냅니다. 지금은 뭐 완벽하게 연습되어진 세트피스가 네, 바로 골로 연결됐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선미 선수가 이 정말 아쉬웠던 오늘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누구보다 골을 갈망했겠죠. 네, 그리고 박지영 선수 킥이 정말 예리했거든요. 네. 자, 그리고 지선미 선수가 이 잘라 들어가는 것. 네. 자, 수비 뒤쪽으로 순간적으로 움직임을 바꿨고요. 네, 김수현 선수도 뒤늦게 지금 볼을 경합하려고 해봤지만 지선미 선수가 한 발 빠르게 끊어서 헤딩을 하면서 득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지선미 선수가 이 어느 정도 여민지 선수와의 대결에서 자, 오늘 여민지 큰 이 허리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자 로빈 패스 박스 네, 안쪽 트래핑 이후에 여민지 슈팅 높이 떴습니다. 자 여민지 선수가 가슴 트래핑 이후에 왼발로 슈팅을 가져갔는데요. 네 마지막 슈팅 임팩트가 좀 아쉬웠습니다. 네, 아주 첫 터치까지는 굉장히 부드러웠는데 네. 아무래도 슈팅을 가져가는 동작에서 조금의 조급함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에서 상당히 자유롭게 트래핑을 했어요, 여민지 네. 선수가. 지금 마크하는 선수도 없었고 굉장히 지금 원터치를 잘 따라갔지만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감독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 자 손종석 감독의 아, 네.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최유리가 끊어냈습니다. 왼쪽에서 돌파 시도합니다. 뺏어냈습니다. 자 박스 안쪽 최유리 왼발 마지막에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네 진짜 최유리 선수 지선미가 하프라인 근처 몰고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아, 네. 살짝 접어놓고요. 김상은 연결된 패스 박스 안쪽 아, 전하늘의 네. 판단이 좋았습니다. 네 미드필더들은 좀 더 숫자를 보태줘야죠. 네 이현영 뒤쪽으로 백패스 한 번에 로밍 패스 뛰어가는데요. 네 지켰습니다. 슈팅! 골! 추가 시간에 경기 종료 추가 시간에 네, 독점골을 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1-1. 마요 선수 오늘 시종일관 움직임을 굉장히 활발하게 가져가줬었는데 네. 사실 볼을 터치할 기회가 많진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이 마지막에 또 잘 버텨주면서 또 터닝슛까지 네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마요 이케지리 선수 우리 경기에서 결국에 정말 귀중한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네. 자, 그것도 경기 종료 직전에 말이에요. 그렇죠. 뭐 버저비터라고 할 수 있죠. 자, 정말 제가 골이 들어가는 순간 수원도시공사의 네. 벤치를 봤거든요. 아, 여기서 잘 돌아섰어요. 네. 먼저 한번 등을 져서 버텨주고 돌아선 것이 네. 바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잘 등지고 돌아섰고요. 마유의 왼발 슈팅. 강가의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 있지만 그 골문을 갈랐습니다. 네. 스코어는 1-1. 자, 그리고